자, 그러면은 리딩 파워 유형 완성. 지금 유닛 1 프랙티스 1 지문 나가도록 할게. 자, world availability. 자, 물의 availability. 이건 좀 어려운 단어니까 밑에 정리되어 있구나. 이용 가능성이야. 자, 물의 이용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용 가능성이라는 건 뭐야? 물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메이저, 주된 농업의 컨선이래. 컨선하면은 관심사. 밑에 나와 있는 단어는 웬만하면 안 쓸게, 얘들아. 나중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밑에 확인하고, 확인해. 맞지? 자, 그러니까 물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물의 이용 가능성이 주된 농업의 관심사래. 어디에서? 인도에서. 특히 for cultivation of rice. 뭐 하는 데 있어 갖고, 그렇지, 뭘 경작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쌀의 경작에 있어서. 그러니까 쌀을 경작하는데 그만큼 물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야. 그건 뭐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농업인데. 자, since, 여기서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네. 오직 44%만의 농경지가 이리게이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리게이트 하면은 관계하다거든. 관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릴레이션십 할때그 관계가 아니라, 그렇지, 관계. 물 같은 거를 논으로 대는 거를 관계한다라. 그럼 관계된다는 얘기는 오직 44%만의 농경지에만 물을 할수 있다는 얘기야. 물을 댈수 있기 때문에, 물을 댈수 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쌀 재배자들은 must rely on. 자, rely on 하면 뭐뭐에 의존해야 하는데, 뭐에 의존해야 되느냐? annual, 매년 몬순에 의존해야 된다. 몬순이 뭐야? 지리 시간의 변이 몬순 기후, 우기와 건기. 비안올 때는 몇 달씩 안 오다가 비올 때는 막몇 달에 걸쳐고 내리는 거. 그리고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뭐를 기다려야 된다? 우기를 기다려야 돼. 그,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럼 왜 매년 있는 우기에 의존한다는 거야? 그렇지, 물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을 써야 될거 아니야. 거기에 의존한다는 얘기. 상식적으로 연결되지? 자, over the past 30 years. 지난 30년 동안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지만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 앞에다가 끌어다가 놓고 해석하면 돼. 왜냐면 앞에 콤마 붙이고 나왔으니까 조치되어 있는 거거든. 자,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인도의 농부들은 페이스, 직면했습니다. 챌린지 하니까 뭐에 직면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as 뭐뭐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극단적인 날씨 상태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떠한 극단적인 날씨 상태냐면은 during the monsoon season, 우기 기간 동안에 뭘 포함해갖고? 가뭄 기간을 포함해갖고 이 우기 기간 동안에 have become more frequently. 자, more frequent 하니까 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그렇지, 빈번해졌다는 얘기야. 요 프리퀀트가 빈번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기 기간인데 비가 와야 되는데 드라우트, 그렇지, 가뭄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가뭄이 생기는 일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더 빈번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이 막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그렇지, 물이 부족하게 되겠지. 이게 지금 어려움이라는 거야, 어려움. 그래서 농부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water use plan, 물 사용 계획이 하나의 tool, 여기서 tool은 방법이라는 의미로 가자. 도구라고 하지 말고. 자, 물을 사용하는 계획이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어떠한 방법이었느냐? being used to 뭐뭐 하는데 사용되는 Helpful thirsty regions. 여기서 thirsty라는 것은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물이 부족할 region, 지역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되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물 이용 계획이었대. 2009년에 인도 정부는 이게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느냐? 여기까지 시작했대. 내셔널 하니까 전국 워터셰드 하천 매니지먼트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왜 전국 하천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했는지 알겠지? 그렇지, 물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야. 투, 뭐뭐 하기 위해서 물이 부족하니까 프로모트 하기 위해서. 프로모트 하면은 증진하다인데 뭘 증진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인 물 사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 전국 하천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거야. 쓰르 무엇 무엇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뭘 통해서 시작했느냐? 교육과 그 다음에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 농부들 데리고 와서 교육도 시키고 기술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하면서 아, 야, 이렇게 물이 부족할 때는 이런 식으로 농사 지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another innovation. 또 다른 innovation은 그렇지. 또 다른 혁신은 바로 뭐냐면은 substantial progress. substantial 하면은 상당한 그렇지. 진보가 has been made, 이루어졌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은 developing,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를? 하이브리드 쌀을. 자,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뭐니?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여러 가지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러면 하이브리드 쌀 품종이라는 건 뭐냐?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쌀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상당한 진보를 이뤄냈다는 얘기야. 그 어떠한 하이브리드 쌀 품종이냐면 요 브라이티스가 품종이라는 얘기야. Grow faster, 더 빨리 자라는. Why라니까 뭐뭐하는 동안에 using less water, 더 적은 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자라기는 더 빨리 자라는 하이브리드 쌀 품종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갖고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이 이만큼 필요했다면은 지금은 하이브리드 쌀 때문에 물이 요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그런 품종을 개발했다. 자, 새로운 드라우트 레지스턴트. drought 하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가뭄. 그 다음에 resist는 저항하다라는 의미 있거든. 그러니까 가뭄을 견디는. 자, 새로운 가뭄을 견디는 이러한 쌀 품종이 바스마티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벼의 그냥 품종 이름이야. 자, 가뭄을 견디는 새로운 바스마티 쌀 품종은 메이처한데. 메이처하면은 뭐 쌀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익다. 쌀이 익는데 어떻게 익는데? 약 30일 먼저 익는데 뭐보다 30일 먼저 익느냐? previous 이전의 교배종보다 30일 더 먼저 쌀이 익는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더 빨리 생산이 된다는 얘기야. 자, 농부들은 어디 있는 농부? 인도 전역에 있는 농부들은 이미 praising, 칭찬하고 있다. 뭘 칭찬하고 있다? High yielding, 수확량이 많은 그 variety, 품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칭찬을 받고 있는 이 품종은 앞에 나와 있는 누구? 그렇지, 바스마티 품종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린가 하지 말고. 자, 이 바스마티 품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덕분에 쌀 재배 막 한 달 빨리 할 수 있어. 한 달 빨리 하니까 그만큼 또 다른 걸 또 심어갖고 또 탈 수 있다. 이모작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자, 라고 위에 있는 주제 그대로 가져가자.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누구? 인도의 농업 혁신이라는 내용으로. 자, 그러면은 문제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자, 일단 주제문 5번 문장 주제문 반드시 해석되고 파악돼야 되는 문장이란 얘기야. 그다음에 6번 문장 삽입 형태 출제 가능하고 문장 삽입 형태. 그다음에 순서 추론은 몇 번으로 끊을 거냐면은 2, 4, 6번에서 끊을 거야. 2, 4, 6번. 그 다음에 지금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인도의 농업 혁신에 대해서 나왔지. 근데 이게 뭐 갑자기 그 바스마티라는 그 쌀에 대한 내용으로 뭐 빠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용이 3000% 세게 만들 수 있거든. 그렇게 돼버리면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묻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 내용 일치 불일치. 자, 그러면은 주요 부분 체크해 본 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한 5분만 쉬었다가 저 앞에 고개 숙이고 있는 두 놈이 너무 안타까워서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다. 자, 신스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 그다음에 무엇무엇을 포함한 할때 including. 그다음에 지금은 동사 have 동사 나오고 있네. 이 have 동사가 나오는 거는 주어가 저 윗줄에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이야.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 이거 녹화 뜨는 거 너희들 나중에 하고 혹시 복습할 때 이때 내가 이거 형광펜 왜 칠했지? 여기서 무슨 내용이었지? 생각 안 나면은 돌려보라는 의미로 녹화 뜨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활용해 필요할 때. 내라고 시험 대비 기간 동안에 하는 수업은 다 녹화 뜰라 그러거든. 내가 다 업로드 시킬 거니까 그거 꼭 참고. 그리고 일부러 단어 같은 것도 많이 안 쓰는 거야. 얘들이 충분히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네. 재생 목록 다 만들어 놨어 이 자식아. 자, 그다음에 being used to help. 자, being은 앞에 있는 to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 그 다음에 be used to 다음에 동사원형 나오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라는 능동의 의미. 그 다음에 여기 grow 하고서 원형 형태 나온 이유는 앞에 지금 꾸며 받는 말 보면은 varieties 해갖고 복수명사 나와 있지? 수일치란 얘기야. 그 다음 while이라는 접속사 다음에 나와 있는 ing는 분사 구문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mature 이게 지금 동사다. 앞에 variety 단수가 나왔기 때문에 mature 뒤에 s 붙어 있는 거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r 하고서 복수 명사 나와 동사 나와 있는 거는 주어가 누구기 때문에 farmers이기 때문이야. farmers. 오케이. 자, 그리고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선 그으면서 마무리 진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 그 다음에 4, 6 이렇게 확인하면 될것 같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